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광장은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가로 시민 휴식 공간으로 내놓도록 한 공개공지, 일종의 공공용지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롯데는 수년째 판매 영업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바자회라는 이름으로 관할 구청을 속이고 입주 업체들로부터 수수료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윤우 기자입니다. 몽골 텐트와 판매대가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의류와 신발, 각종 액세서리를 파는 행사로 10만 원에 달하는 고가품도 눈에 띕니다. 일부 외부 업체가 있지만 대부분 백화점 입점 매장에서 나와 차린 부스입니다. 광장이 임시로 마련된 명백한 야외 영업장인 겁니다. 롯데백화점 광장은 공개공지라고 불리는 땅입니다. 자기 땅의 일부를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대가로 용적률과 층수를 10%씩 올릴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공개공지에선 1년에 60일 이내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행사만 가능하고 관할구청에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구청 확인 결과 롯데쇼핑은 열흘간 열리는 이 행사를 행복 나눔 바자회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가 봐도 공공이나 사회사업 자금을 모으는 바자회가 아닌데다 심지어 입장 매장에게 수수료까지 받아 챙기고 있습니다. 빌리는 게 아니고요. 대전이나 안산 등 다른 지자체에선 시민 휴식 공간인 공개공지에서 홍보 마케팅 활동인 판촉을 넘은 판매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영업행위를 허가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공지 원래 취지가 그런 게 아니죠. 취재가 시작되자 롯데 측은 앞으로 판매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돕기에 쓰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